짜란!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댓글 적는 안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우어 혹은 랜덤으로 낚시용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은 바로바로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돼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람도 해주시면 완전 완전 대정합니다.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곡에 있는 하빈 저수지라는 하빈지라는 곳에 왔어요. 짠. 여기 지금 상황이 완전 버진 포인트예요. 연잎이 빽빽히 지금 들어서 있어요. 또 가물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필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근두근합니다. 빨리 해볼게요.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쳐봐야겠어. 자, 처음으로 해볼 녀석은 신상 깨구리 마라커입니다. 과연 첫 캐스팅에, 이 첫 캐스팅에 대한 미련은 짤랑짤랑. 이 소리로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하려. 짤랑짤랑. 짤랑짤랑보다는 이 소리는 뭔가 탁탁탁탁탁탁탁탁. 그래. 아, 이제 진짜 가을인가. 시원하네요. 저쪽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일로 왔어요. 근데 길이 만들면 되지. 있네. 어허. 여긴 충분히. 뭐야? 내꺼! 어머! 아 뭐야, 새보다가 지금 이거 뭐 이런? 아니 새가 날아와가지고 물 수면 위에 딱 떨어지길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입질이 들어왔는데 수초 다 갈아붙었어요. 이거 뭔데 밧줄이가? 압사의 위력을 보여주겠어! 대물음을 걸었네. 대물을 걸었어. 물 많이 먹었구나, 마라커. 아, 정말 프로그 낚시할 때는 집중해야 된다고 그만큼 얘기해놓고 지각 집중을 안 하고 있네, 지금. 하도 부닥거려. 앞에 있는 아들은 다 도망갔겠다. 아, 저 빈 공간에 한번 던져볼까요? 저 위엔 수초가 없는 데가 있어요. 나와랑. 왜 안 나올까요? 그래도 필드는 아직 크고 넓으니까 고기가 있을 곳을 찾아서. 에이, 살색을 마라크가 완전 지금
데이 벌. 벌 와르크노. 아 정말 벌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개구리 물만 짭니다요. 조금 포인트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낚고 싶다. 여기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지 얼굴과 지 꼬리를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오늘은 노란색 옷 입었으니까 노란색으로 해야지. 이번에 사용할 프로그는 미쿠라입니다. 사이즈도 좀 더 작고 얘는 소리가 안 나니까 예민한 녀석들한테 미쿠라 패스를 데려와 주렴. 잠자리 말고 요거 먹어라. 요거 있잖아요. 얘들아 잠자리 말고 깨구리를 먹어라. 오우씨 안 되겠어요. 섀도우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꽃들이 무서워. 이번에는 섀도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왔다. 렛츠고! 렛츠고! 이야! 오! 힘 좀 쓴다, 너. 우와! 여러분, 섀도우 던지자마자 나왔어요. 아오 색깔 봐요. 색깔 진짜 진해요. 우와 얘는 몸에 비해 꼬리가 억수로 큰데요. 이야 색깔 엄청 짙다. 오늘의 첫 베스트. 기분 좋구만요. 좋았어. 갑자기 엔돌핀이 빡빡 돌고 있어요. 많이 안 가라앉히고 캐스팅하고 바로 감았는데 와 어떻게 딱 섀도우를 바꾸자마자 나 아프네요. 기분 좋구려. 지금 뭔가 느낌이 활성도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애매해요. 자 이번에는 금박 웨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초를 감았어요. 나이스 와! 이 옷 다 베렸다 임마. 옷 다 베렸다. 얘 한번 씻어 치워야겠다. 와 힘이 아들이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와 자 두 번째 베스. 여기 베스들은 아 공통점이 있어요. 꼬리가 몸보다 커요. 저 꼬리 엄청 크다. 이야 예!
야도 웨이브 탄다요. 두두 두 번째 배스. 이 녀석은 첫 번째 녀석보다는 사이드가 좀 됩니다. 웨이커에 나와줬어요, 웨이커에. 이야. 슬슬 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하고 캐러멜을 먹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지만. 내거 안 먹는데. 역시 오늘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이 녀석들 아주 밀당을 지대로 하는구만. 캐러멜 먹고 싶은데 한 마리 더 잡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볼까? 니 때문에 안 된다. 잠자리 베스트들이 잠자리 니들 먹으려고 내 거 안 먹잖아. 나쁜 잠자리들. 역시 여기도 딱 생긴 것만 봐가지고는 던지면 나오게 생겼는데. 아, 그렇죠 뭐 맨날 다 그렇지. 던지면 안 나오고 뛰는데 안 나오고. 여기는 더 이상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조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여기는 아까 전에 합인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엄청 조그만 못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불동지라는 못이에요. 지금 여기도 완전 버징 포인트인데 한 마리 나와서 캐러멜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가을은 아닌가 봐요. 흙수로 덥네. 햇떡부위 막 와. 여기는 덥나 봐요, 벤츠. 여기는 반응이 아예 없어요, 지금. 오늘은 캐러멜을 못 먹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은 뒀다가 다음 촬영 때 한 마리 잡으면 그때 먹을게요. 자, 퇴근! 야,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진짜 좀 시원했는데 딱 촬영하니까 막 완전 또 땡볕 한여름이 됐네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두 마리라도 봤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